MZ세대의 땅콩버터 사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식빵은 물론이고 사과에도 발라먹는 젊은이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빵에 두텁게 발라먹기 좋은 땅콩버터가 혈당 조절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문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땅콩버터는 칼로리가 높기로 유명한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그런데도 땅콩버터는 정말 다이어트 효능이 있을까요? 땅콩과 땅콩버터는 적당히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 함량 덕분에 건강에 좋지 않은 갈망이나 과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땅콩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가볍게 소금에 절인 땅콩으로 하루 두 끼를 시작하는 게 체중 감량, 혈압 낮추기, 공복 혈당 수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땅콩의 불포화 지방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 혈당 수치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땅콩 버터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식빵에 두텁게 발라먹다 보면 과하게 먹기 딱 좋은데요. 땅콩 버터의 하루 권장량은 10에서 20g 정도로 한두 스푼 정도입니다. 제품 선택도 꼼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제품 맛을 위해 땅콩 함량을 줄이고 소금이나 설탕 등을 첨가한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콩 함량이 많은 제품을 잘 선택해야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이 많아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하는 만큼 설탕, 소금, 보존제 등 첨가물들이 적은 제품을 골라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땅콩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입과 목 주변이나 내부의 가려움증, 콧물, 두드러기, 이경련,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